쭉 읽어보셨나요? 예,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죠. 이게 콜백이 단순한 메커니즘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인데 이전에 RxJS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었다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RxJS 수업을 안 받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우리 강의가 다 올라가 있죠. RxJS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강의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RxJS가 중급 아마 2년 차 정도 있지 싶네요. 타입스크립트, 크롬데브툴, 람다JS, 리액트, 리액트훅. 여기 있군요. 중급 2년차 RxJS 6 버전 있죠? 요거 그죠? 이게 20번까지 있습니다. 요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걸 안 보셨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수업들도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당연히 요 수업들은 다 보셨어야 됩니다. 그죠? 리액트 훅 이것도 네이티브네. 리액트 훅도 보셨어야 됩니다. 리액트 훅이 지금 여기에 110개까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다 보고 이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번 수업은 그렇게 쉬운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고급 과정이니까 중급 4년차 수업이잖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죠. 먼저 인터페이스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타입스크립트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타입스크립트 수업도 여러분 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봤어야 될게 상당히 많죠. 타입스크립트 수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 이걸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타입스크립트 공부 아직 안 하셨으면 그것도 공부하고 이 수업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bservable 해서 이렇게 하나 프로퍼티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조져 있죠. 그렇죠? Observer.next 로 호출할 수가 있고 observer.error 혹은 complete 호출할 수가 있죠. 그렇죠? next는 x, error는 e, complete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return되는 건 다 void예요. 그렇죠? 그리고 observable은 또 시그너스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subscribe 되죠. observable.subscribe에서 observable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return되는 것은 subscription이 return됩니다. 여기에 return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unsubscribe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기본적인 이 RxJS의 기본적인 Observable의 형태죠. 그런데 보니까 Observable은 결국 펑션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 펑션이에요. 그렇죠? Observable 펑션인데 이 펑션에 콜백을 넣는 거죠. 그죠? Observable에 어떤 콜백을 넣습니까? Subscribe 해서 observable.subscribe인데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죠. 펑션 my observable 해서 next callback 콜백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는 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observable 해서 첫 번째 메시지 타입, 두 번째 메시지 payload. 그래서 payload은 데이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실제 본문. 본문이고 요 메시지의 타입을 넣는 형식으로 Observable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타입 이게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각각 0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2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번 약속을 정해보자는 거죠. Observable도 마찬가지입니다. Observable도 이렇게 메시지 타입과 메시지 페이로드를 넣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타입이 1일 때는 어떻게 하고 2일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죠? 어버저버와 어버저버벌이 두 개가 그러니까 펑션 시그너스가 똑같아지게 되는 거죠. 얘와 얘가 똑같잖아요. 시그너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한번 어버저버벌과 어버저버 간의 통신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구성할 수가 있죠. 어려울 게 있나요? 어버저버에서 어버저버에다가 1을 넣고 데이터를 전달하면은 요거는 next와 같은 위에서는 요 넥스트와 같은 요거죠. 요 기능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에러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컴플릿은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펑션을 이용해서 기존의 observer를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뭐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무슨 뭐 획기적인 게 아니라 바꿔놓은 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어떤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무슨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바꿔 써본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바스크립트니까. 그리고 Observable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로 넣고 Observable를 넣고 요거는 Subscribe 기능을 구현하자는 것. 이런 식으로. Subscribe 기능 있잖아요. 인터페이스에 요거죠. Observable Subscribe 나오는 프로퍼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Unsubscribe는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죠. 제로 Observable 그리고 제로는 2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으로서 기존의 Observable를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획기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펑션일 뿐입니다. 그죠? 펑션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펑션 안 되는 게 없죠. 자, 여기서 이 Observable라고 하는 단어를 Consumer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자, 바꿔보고 그리고 Observable도 Produce라는 걸 바꿔보고 그리고 위에 그림을 보면은 뭐가 있나요? 1과 2는 있는데 제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로를 여기다 한번 추가를 해보고 여기는 제로와 2는 있는데 1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그죠?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로를 넣어보니서 이 제로가 들어갔을 때는 consumer에게 패스트 프로듀스 투 더 컨슈머. 컨슈머에게 프로듀스를 던져 준다는 거죠. 그죠? 프로듀스. 프로듀스 오는 거 얘가 프로듀스잖아요. 얘를 컨슈머에게 보낼 때 요렇게 표현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한다는 무슨 당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 보자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듀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 Observable은 0, 2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기존의 Observable 요걸 구현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존의 Observable은 Subscribe 하거나 Unsubscribe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 두 가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Subscribe냐 Unsubscribe냐. 그죠? 그런데 1이 하나 남죠. 그리고 1 남는 1 가지고 뭐 다른 걸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지. 남는 일 가지고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컨슈머로부터 리퀘스트를 받는 데서 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RxJS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데이터를 생산하는 쪽이 Observable이고 그죠? Observable는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한테 데이터를 뭐 언제 달라 뭐 어떻게 달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되면 얘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얘는 자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비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받기 싫으면은 언서브스크라이브 합니다. 이걸 썼어. 그게 RxJS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요렇게 1을 하나 더 추가하니까 뭐가 되느냐니까 어브저버가 그죠? 어브저버가 어브저버블에게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달라 그럴 때 데이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양방향 통신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데이터를 만들 때마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컨슈머가 달라 그럴 때 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리액티브 방식과 다른 이터러티브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액티브 방식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거고 이터러티브 방식은 컨슈머가 달라 그러면 주는 거고 그런 셈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를 다 써먹을 수가 있고 여기서도 0, 1, 2를 다 써먹을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 프로듀스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도 데이터고 에러도 데이터고 그죠? 얘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은 반드시 아규먼트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아규먼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아규먼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number, 두 번째는 payload, 데이터입니다. 세 번째는 됐어 return 되는 것은 보이됩니다. 그죠? 콜백을 return 되는 게 보이더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RxJS 공부를 안 하셨어 아마 그럴 거예요. RxJS 버전 6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요 수업을 꼭 받고 다시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신다면은 RxJS 수업 공부를 마치고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거 한 하루면 다 볼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시 또 오시기 바랍니다.